자, 10월 아직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좀 땡길게요.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주지 양쪽을 저렇게 잡아놨어요. 왜냐면 이게 흔들려갖고 같이 이제 배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가운데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안 났어요. 여기서 나가지고 결과지가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가 잡은 겁니다. 이거는 유인 잡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나기는 한 1.2-3m 충분히 저 정도 뭐 쓸만합니다. 자, 이거 잘라줄게요. 살짝만 잡아줍니다. 살짝만. 방향만 너무 많이 당겨 놓으면 어차피 부러질 수가 있어서. 아유, 조그만하네. 좀 크고. 배를 제가 계속 만져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지,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큰 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네. 큰 거랑 작은 거랑. 큰 거랑 작은 거랑 편차가 엄청 심해요. 양쪽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줘야겠네요. 아, 부러졌어. 무게가 너무 많이 돼서 부러져 버렸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요거 두 중에 하나는 갔어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요 하나에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이렇게 두꺼워졌는데도 그냥 뽑혀버립니다. 나무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툭 빠져버려요 그냥.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단 밀식이 안되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여기다 그냥 고정해서 묶어버릴게요.
고정시켜줘야 돼요. 아이, 여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요만큼만 있어도 자라기는 자라요. 근데 정형과가 안 나와요. 정형과가 이게 지금 좀 부러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백후위가 다 작아. 다 자라. 참. 뭐 이거는 날려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안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배가 달려서 자연스럽게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러져 버리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안 묶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차원을 줄게요. 그죠? 저쪽에 있는 요거는 뭐 어차피 요게 하나 족을 하나 잡아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 참 아 요거는 조리가 좀 더 맞으면 조금 더 날 것 같긴 한데 요걸 하나 잡아줄게요. 너무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살짝 당기는데 탁 나가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뭐 그러려니 해야 돼. 이걸 한번 잡아볼게. 조금 위로 올라갔네. 내려. 한번 내려볼까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부러지진 않아요. 이런 건 잘 진짜 안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게 잘 터지지. 이런 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조금 내려서 당겨도 그래서 결과지를 충분히 좀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결과지 받아두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좀 더 가야 되는데 너무 안 당겨졌는데 안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막 베스트다 이런 건 아닌데 또 하나 이쯤에서 잡아주면 더 좋은데 이게 지금 근데 위쪽에서 당겨야 돼가지고 조금만 더 얇았으면은. 칸만 더 내려볼까? 내려지나나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당겨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파이프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위쪽에서밖에 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볼게요, 한번. 원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가 안 나오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나마 쓸만하겠네요. 요거는 어떤가? 여긴 괜찮아서 얘를 건들 건 없고, 이것도 지금 상태는 안 좋아요. 이것도 또 좋지는 않고. 이거를 하나 잡아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잘 터지지는 않겠네요. 이거는 가운데에서 잡을 수 있어서 여기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얘랑 지금 좀 붙어 있어서, 얘를 써야 된다고 하면 얘가 필요가 없고, 얘를 안 쓸 거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서 쓸 수가 있어. 이쪽 밀어서 쓸 수는 있는데, 얘를 키우게 되면 얘도 쓸 수 있고, 이제 쟤를 저쪽으로 좀 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는 선택의 폭이 더 넓죠. 예. 네. 요거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니까 얘는 잡을 필요 없고, 저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잡아놓고, 얘는 지금 뽑힐 건지 얘는 안 뽑히니까 얘를 잡은 거고, 그렇다고 얘를 만약에 땡겨놓으면 얘도 필요가 없게 되고, 얘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럼 얘하고 얘 이렇게 두 개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넓게 공간이 남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가 여기 이제 있어서 요거가 필요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 여기 하나 뭘 받아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자리가 좀 안 좋아.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한 넘어오기도, 이게 지금 이쪽을 많이 심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 수 있는 놈 하나가 있으면 얘가 없을 때 하나 커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를 써야 되는 건데, 제가 저렇게 뽑혀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작전이 완전히 지금 망했어요. 작전이 지금 작전 세운 게 지금 망해버렸어. 이거 사실 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가 이 자리에 나서 지금 얘가 있어서 이렇게 붙어 나가지고 이쪽에 붙어서 나서 나중에 이거 자르기도, 이게 유인이 여기가 안 돼. 내가 나중에 잡아 당겨도 유인이 안 돼. 이 부분이 좀 유인이 돼야 되는데. 나무는 좋은데 두께는 아주 좋거든요. 이 정도 두께라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두께가 1.1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1.1cm. 아래가 조금 더 두꺼운데 1.1에서 1cm 정도 돼. 요거는 그것도 뭐 두꺼운 건 아닙니다. 1.2거든요. 이 정도가 아주 좋은 절거지로서는 아주 좋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게 뭐 두께도 중요한데 유인을 할 때 두께보다도 이게 탄력성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이 가지가 탄력이 있느냐. 얇은데도 탄력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두껍지도 않은데 유인이 잘 안 돼. 두 개 다 잡아볼게요, 그냥. 여기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바람에 작전을 여러 가지로 세울 수 있게 또 변경을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뭐가 좀 이런 거. 한번 가보죠.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인하는, 하는 방법을 좀 촬영해놓은 것들이, 이 전편들도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 지금 제가 유인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여긴. 무턱대고 땡기면은 안 됩니다. 터져요. 조금 모자라긴 한데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요거는 한 0.8 정도 되겠네요. 두께가 0.8 나오죠? 이거 0.9 1cm. 자, 1cm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근데 제일 더 좋은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두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유인이 잘 되겠느냐, 이 탄력이 있느냐, 이 결과지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뭐 땡길 때는 딱 봐야 되는 곳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터질지 안 터질지. 터져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인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 뭐죠? 일자로 직진으로 직선으로 유인을 해야 된다. 나무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 유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땡겼는데 옆으로 이렇게 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보면서. 땡겨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땡겨주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네.
한번 볼까요? 저 끝이 이렇게 된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끝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아래쪽이 이렇게 한 반 이상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각도를. 그냥 올라간 건 보지 마시고, 이렇게, 뒤에 있는 각도를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봐야 돼요, 여기. 아래쪽. 이렇게 각도. 이렇게. 조금 더 된 것도 있고,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거를 뭐 딱 맞춰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나무가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맞춰간다. 이거는 너무 조금 당겼는데 조금 더 당겨야겠다. 저는 미리 당겨놨던 거니까 아마 당기면 더 올 겁니다. 부러지진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조금 더 아래서 당기면 좋은데 자, 여기서 당길게요. 내가 조금 당겼다고 생각하고 당겼는데 그래도 이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딱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야? 얘들은 다 거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1, 2년, 3년 차 이런 걸 좀 잘 이런 것들은 방향 이쪽으로 갔냐 이쪽으로 갔냐 뭐 이런 것들 방향을 조금 잘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개가 너무 붙었어요, 지금. 얘를 더 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이게 많이 두꺼워져갖고, 안 갈라 그래요.
저기다가 고접을 하나 해놨는데 이게 안 붙었어요, 지금, 고접이. 안 붙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쪽으로 좀 많이 못 가게 해서 조금 더 밀식이 안 되게 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여기다 못 박으니까 약간 위 이렇게 해갖고 약간 이렇게 여기 공간을 떨어뜨리고 이쪽을 공간을 주는 거죠. 양쪽을. 그래서 저기는 아마 제가 유인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해주면 좋은데 요거는 지금 단가지 군에서 나온 거고. 그나마 이제 얘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제 눈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짧게 잘랐네요. 조금 길게 잘라줘야 되는데. 조금 짧네. 지금 너무 줄이서 가졌구나. 좀 여유있게 잘라주는 게 그래서 좋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 잘 안 부러집니다, 이거. 여기다 묶어도 되겠다. 아까 고를 댔었네. 유인이 아주 잘 돼요. 근데 저게 안 났어. 조금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열매 달려있으니까 내려올 거고. 여기서부터 한번 오늘 잡아 갈게요. 다 고접한 겁니다. 고접한 거. 이건 아니고, 이거 고접한 거. 저 밑에도 고접한 거. 저것도 고접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고접이 아니네. 그 아래쪽도 고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고접이다. 고접인가? 네, 고접이네요, 고접. 고접을 많이 한 편입니다, 이쪽은. 안 나와요. 별가지가.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 별가지가. 잘 살려야 됩니다. 부러지지 않게. 근데 터지거든요, 잠깐. 여기 터져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다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커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년이면은 괜찮아지거든요. 올해 무리해서 터트려버리면 내년은 없어요. 내년은 터지면 다시 유인하든 다시 고접하든지 아니면 저걸 잘 붙여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두껍습니다. 네. 두꺼운데 탄력이 좀 있어요. 네. 탄력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 살짝 얘가 똑바로 돼 있었으면 더 유인이 안 될 텐데 약간 비스듬하게 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유인 충분히 가능하고요. 괜찮은 결과지입니다. 이게 지금 1.34 정도 되거든요. 1.4? 1.4 정도 되는데, 길이는, 여기 이제 2cm니까, 하나, 둘, 셋, 넷. 1m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1m 50까지는 안 되고.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더 땡겨주면 좋은데 좀 더 땡기고 싶지만 안 됩니다. 무리예요. 무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만 유인이 돼 있으면요 열매를 달면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더 완전 좋게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쫙 내려와 주니까 너무 무리해서 땡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적당한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정도로만 유인을 딱 잡아주면 각도를 그게 가장 좋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이런 거 보세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빡빡해요. 여기 터지려고 그래요. 벌써 땡기니까 터지려고 그래요. 예. 땡기니까 터지려고 그래.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이거랑 요거랑 요거보다 좀 얇을 것 같아요. 얘는 1.4 뭐 한 1.3cm 정도 이런 되거든요. 근데 난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이런 거는 또 위로 났죠. 위로 여기 났잖아요. 이쪽에 났으면은 유인이 훨씬 잘 될 텐데 위쪽에 나다 보니까 급격하게 구부러지지를 못해서 굉장히 타이트하죠. 반발력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자른 거는 묶어놓고 이렇게 이따가 건너가서 잘 보면서 땡겨주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좋죠. 이게 좋아요. 여기 지금 두 개 났습니다. 두 개 났는데 아주 잘 났어요. 이런 거는 제가 잘라줄게요.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겁니다. 만약에 얘가 안 나고 얘만 났으면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접해 놓은 거 하나에 두 개가 나눠서 먹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좋게 잘 나왔죠. 결과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어느 게 더 유인하기 좋냐, 이거보다 이게 더 좋죠. 얘는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만 가면 되잖아요. 얘는 옆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야 되거든요. 덜 터지긴 하지만 유인 각도는 잘 안 나오죠. 얘가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잡아줘야 되고 안 터지게 잘 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칸 올려도 될 것 같아. 올려도 충분히. 내려야겠구나. 위에서 땡기니까 한번 내려야겠네요. 모기 한 마리가 쫓아다니면서 날 계속 괴롭히고 있네요. 엄청 물리겠구만.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잡을게요. 요거 하나 잡고, 그리고 얘가 있어서 일단 풀두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날려줘야 된다고. 2cm만 날리면은 안 자르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정도 잡아주면, 여기 잡아주면, 여기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묶어줘야 되네. 이렇게 잡아주고. 마스크를 아까 빨아가지고 입에 자꾸 뭐가 들어가요. 말하면서 하니까 알파리 같은 게. 이렇게 한 칸 내리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가 있어요. 제가 필요한 각도가 있거든요. 그 각도가 나와야 다음 결과지 받기도 좋고. 그러면 뭐 나쁘진 않네요. 한 번도 올라와서 그래요. 여기가 원래 한 번에 쭉 올라갔으면 이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좋아요. 오, 이것도 괜찮네. 둘 다 괜찮아요. 또 땡겨줄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 터질지 몰라. 어느 게 터질지 모르는데 하나만 간다는 거는 되게 도박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이어서 하나만 두면 나중에 하나를 잘라줘 버리잖아요. 예비전쟁 해버리면 또 도장지가 나요. 결과지가.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좋아. 데리고 가서 안정권으로 그냥 딱 만들고 나중에 열매 많이 달았을 때 딱 따줘버리면, 딱 잘라, 다음에 딱 잘라버리면, 다음에 열매 많이 달리니까, 그렇게 많이 세력이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생각을 하기 나름이니까, 계획은 원하시는 대로 세우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갈지. 아래쪽에서 당기고 싶은데 아래쪽에서 당길 수가 없어요. 저쪽 방향으로 가니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두 번에 하면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은 유익은 많이 안 무는 게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위에서 당겨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아래가 여기라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는 우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거 전정 가위지 EX 파워고요. 어우, 너무 잘 들어가고, 제가 집에 또 다른 거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상처가 이렇게 가면서 좀 잘 날 것 같아요. 그냥 내자라고 하나요? 그냥 인조가죽 뭐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여기 가위집이 있어요. 가위집이 있는데 잘 안 들어가 가위가. 네. 그냥 이런 데다 꽂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자, 이거 여기 꽂으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거 후기 한번 영상 만들게요. 지금 뭐 유인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거 전정 가위집이 없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동안 못 샀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돼. 더 당기면 터진다. 한번 찔끔 하고 터지면 이제 좀 난감이에요. 난감합니다. 왜 이래? 못 꽂잖아. 이걸 왜 줬어? 왜 줘야지? 왠지 올라가서 땡겨요. 자, 보이겠죠? 촬영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 위치를 조금 바꿔서 지금 찍는 중이라. 여러분들은 어디 보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어디 보면서 땡기는지 아실 거고, 아래쪽을 봐야 됩니다. 아래쪽 방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모르시겠으면 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네, 유인하는 거, 유인할 때 1년생 결과지 유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아주 제가 한 2편 3편에 걸쳐서 비열한 거 보시면 될 겁니다. 비열. 제가 비열 유인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받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와야겠는데. 아래가 근데 이게 터질 것 같아. 안 터지는구나. 괜찮네. 좀 더 와도 되겠네요. 너무 조금 생겼네.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또 틀려서. 땡겨보고. 운동은 될 것 같아. 보죠. 완전 원하는 그런 각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요. 조금 더 와주면 좋은데.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되나? 지금 여기가 많이 조금만 더 땡기죠. 저기가 약간 유연성이 있네. 생각보다. 뭐야, 이거 땡기면 안 되나? 이건 이거고. 아, 이거 끈이.
너무 많이 세워버리면 내년에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안 되면은 그냥 다시 예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결과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예비전쟁 하면, 끝전쟁 하면. 그 대신 좀 많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눕혀놓으면 두께는 조금 더 얇아지면서, 결과지가, 끝에 끝전쟁 한 부분이 조금 적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한 3년 만에 여기, 2m 50에서 3m를 다 채워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채우기가 힘들죠. 이렇게 50cm씩 나가지고는 5년 걸립니다. 5년. 예. 그리고 배가 균일하지가 못하고. 이 결과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1년이란 말이죠. 1년. 요만큼이. 그럼 여기서 나는 배는 다 균일하게 나요. 균일하게. 대부분. 이렇게 토막토막 요만큼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 조금 다르고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균일하게 나오는 배의 수량이 약간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쫙 뽑아서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1m 한 20-30 정도는 키워서 끝전정할 때 한 20-30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뭐 한 90cm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90cm 2년이면은 1m 80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이면은 2.7m. 그럼 거의 3m 가까이 가니까 3년 만에. 그러면 4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쫙 결과지는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도 다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 생각했던 것만큼 유인이 녹록치가 않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로 잘 왔습니다. 이렇게 나름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유인이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조금 늦었기 때문에. 원래 7월 초 정도부터 했으면 조금 더 유인이 쉬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목질화가 많이 돼버려가지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목질화가 많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유인하기가 더 힘들죠. 까다롭고. 근데 또 그렇게 유인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경험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몸이 아파서 그때 시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계속 와가지고 너무 장마가 막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일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비가 올 때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